너무 예쁘다. 노란색이 이게 있는데 네. 벌레가 많이 붙어요. 아, 단점은 벌레가 많이 붙는군요. 네. 노란색이 벌레가 잘 보이네요. 네. 벌레 붙은 게. 다른 데 이상 없으시고요. 옆에 나이트나 핸드 지우고는 터치시계예요. 네. 어, 네. 사이드 눌러 창문 문자 하단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상 없고. 네. 옆에 핸드 이상 없으시고 뒤 범버 이상 없으시고요. 차 관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다. 이상 없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방금... 다 비슷한가요? 네, 똑같아요. 보니까 여기 뭐 이제 모드 비 올 때 모드랑 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아, 그 비 올 때는 네, 혹시나 뭐 네. 비가 올 수도 있으니 똑같아요. 여는 거 브레이크 밟고 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대예요. 있는 거는 반대로 올려서. 조심하세요. 네. 아, 올려서 이렇게. 근데 아무 사람이 아니고 서 있을 때. 네. 타이어 축 잡아주는 거예요. 아, 축 잡아. 이거는 쉽게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차 시동이 꺼지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가다가 딱 쓰잖아요. 에이면은 오토로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리고. 옆에 하나씩만 다니시면 되고. 네. 근데 솔직히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똑같고요. 이상 없으시고요. 아, 이거 모드가 이게 이렇게 돼 있던데요. 한번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드가 네. 보니까 끼로 올 때랑 뭐 스포츠 모드랑. 이게 이거니까 누르면은 거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한다며? 718은 다른가? 911이랑 모델이 달라서 조금 다른가요? 그렇지, 911이라고 트이죠. 718하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에 스포츠, 아, 이렇게. 스포츠, 네. 뭐 스포츠 플러스, 네. 뭐 비왔을 때 작동하는 뭐 이런 것들은. 네, 거의 비올 때. 아, 이거 여기 똑같은 네. 거구나. 돌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이건 스포츠 모델. 예, 예, 정한 거고. 예. 플러스는 뭐예요? 글쎄, 이건 제가 이건 저것도 모르겠어요. 요거까지 안 해와가지고, 스피스 플러스면 아마 더, 막, 터보, 터보 쪽을 나타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일반, 그거 다니는 거고, 네. 어, 저희는 0 가지고 다니니까, 네. 스피드 모드하고 요거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드, 네. 스피드 플러스 터보고, 이건 인베트니까, 일반으로 다니는 거고, 노멀하게 다니는 거고, 이게 그냥 기본으로 다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비는 여기 안에 다 있죠? 여기. 네, 네비가 이건 없어요. 네비만 동서남북 아, 네비가 다 물가로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은 되고요. 이거 그러면은 핸드폰 잭은 어디 꽂나요? 여기다 꽂나? 잠깐만요. 여기다 꽂나? 여기 있어요. 여기다 꽂아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없나요? 거기 여기만 있네요. 저기. 수납은 수납은 안 되겠다. 맞죠? 여행 갈 때만 할 수 있겠네요. 네. 다닐 때 네.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된 것 같은데 네. 살짝. 그리고 통풍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 바람 세게 날게 하는 거. 네, 통풍 여기로. 우와. 블루투스는 되죠? 여기 네. 블루투스 다 되는 것 같다. 네. 폰 눌러가지고 네.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는 뭐 크게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2022년식 포르쉐 박스터 718 컨버터블 미드 엔진 스포츠카입니다. 로드스토로서 전설적인 포르쉐 718의 스포티한 정신과 미래의 스포츠카를 결합하여 현재의 도로 위를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옵션인 라이트 디자인 패키지는 실용적이고 미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포르쉐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은 감광식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선택 사양인 내비게이션 모듈이 탑재된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PCM은 추가 부품을 통해 형태와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편리한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선택 사항인 커넥트 또는 커넥트 플러스 모듈은
많은 운전자들을 디지털 세계로 안내합니다. 3 스포크 디자인을 채용한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가볍고 기능적입니다. 작은 중앙 패드와 포르쉐 엠블럼을 감싸는 장식용 링 모드, 918 스파이더의 스티어링 휠에서 가져온 요소로 자동차의 스포티한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사운드 패키지 플러스는 탁월한 사운드를 전합니다. 718 박스터에는 6개의 스피커와 총 110W 출력이, 718 카이엔에는 8개의 스피커와 총 150W 출력이 가능한 보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결한 디자인의 스포츠 스티어링 휠, 높은 센터 콘솔, 중앙 타코미터가 있는 3개의 라운드형 계기판까지 실내의 모든 요소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버튼과 기능은 직관적이며 훌륭한 조작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포르쉐 기능과 디자인은 말을 뭐해요. 핸들은 손에 쥐기 편하며 단단한 패딩이 적용된 스포츠 시트는 역동적인 코너링 동작 중에서도 몸을 잘 받쳐줍니다. 꿈의 차를 파는 멋진 포르쉐. 포르쉐 코리아 최대 판매사인 SSCL은 사회 곳곳에 꿈의 엔진을 전파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과 스포츠 꿈나무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삶의 긍정에너지를 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요, 포르쉐는 차 그 자체도 멋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는 훌륭한 철학은 더 멋지네요. 이상 포르쉐 718 카리뷰의 권미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성공을 보장합니다.